먼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오늘도 입시라는 세상 가장 어려운 시를 쓰고 있는 아이들. 대한민국 1%가 모인 이곳. 아, 난 빼고. 나는 동네 수재로 불렸지만 수재들만 모인 이곳에 오니 먹을 주제에 난 왜 여기 있는 거냐. 특히 수학이 문제야. 너도 중학교 때는 나름 그냥 칼했던 놈인데, 그치? 네. 근데 국영수에 이런 9등급 고춧가루가 끼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우리 지우 정도면 일반고에서는 1등급까지 할 수도 있고. 응? 한번 생각해 볼래? 네? 전학 가는 거. 포켓몬 지우도 아니고 등급 줍줍하기 위해 전학 가라니.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진 밤. 헤이, 우리 야식 헤이. 기숙사 친구들끼리 침묵을 도모하려는데 학교 경비 아저씨와 딱 마주쳤더라. 손전등 각도가 귀신의 집인진 몰라도. 썩어 빠진 좀. 제육의 이슬이라. 아주 내공이 돋보이는 꼴라보야. 누구야? 없는데요. 숟가락이 내게 이런데도 없다. 누구야, 얼른 돼. 안 그러면 한 달간 기숙사 퇴사 독박 쓰는 거야. 저... 그래. 밥값도 N분의 1 했으니 죗값도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혼자 먹을 거였어요. 우리 지유, 우리 지켰지요. 그 대가로. 이번 주 과제다. 미리 말해두는데 인터넷 문제집 백날 찾아도 소용없어. 왜냐? 저 세상에서 뽑아온 문제거든. 저 세상이든 이 세상이든 지우 세상에선 풀지 못할 문제들. 기숙사 한 달 방출에 집으로 돌아가죠. 한편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는 폐쇄된 학교 과학관에서 낯선 침입자의 흔적을 확인하는데. 그 누구네? 나오라. 어? 집에 안 갔어? 어머니 실망할까봐 집에 갈 수도 없고. 생각해보니 솔직히 그때 아저씨가 봐줬으면 제가 여기 올 일도 없고. 어, 자꾸 떠들 거면 나가라. 기숙사 방출 원인 제공자를 숙식 제공자로 바꿔보려는 야무진 계산. 하지만 시험지 속 문제들은 하나도 풀질 않았는데 다음 날. 정답 한번 맞춰보자. 앞에서부터 불러. 1번에 60이요. 2번에 2.5배요. 2.5배 오케이. 3번에 2요? 노노노노 마이너스 2지. 정신 차려. 다음 누구야? 저 세상 문제가 어느 세상에서 풀린 건지 이미 풀려있죠. 한지우 너 정신 안 차릴래? 6이요. 뭐? 6이요. 어디서네 한지우.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다 맞은 사람? 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다 맞은 걸 다 맞았다 말하지 못하는 지우. 이거 아저씨죠?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나 좀 쉬리. 쉬리에 나왔던 대선배가 쫓아내는데. 이거 17번 문제 좀 물어. 겁 없는 후배는 끝까지 물어보죠. 좀 뭐하네 저 갓나. 가! 갓나 안 갓나 봐도 여전히 그 자리인 갓나. 아저씨가 가!를 외치면 여긴 나!를 외치며 들이대는. 포기 못하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아니, 뭐래요? 생각해보겠대요. 센 반에도 하나 있지. 한지우라고? 아, 나 심나네요. 호르몬이, 차상위. 눈에 까신 지우를 안타깝게 생각한 걸까? 수학을 가르쳐달라. 딸교회로 바꿔오라네. 철저한 등가 교환의 원칙에 따라. 가져왔네? 교육비와 딸기 우유를 맞바꾸겠다는 아저씨의 실력 진단부터 들어가시는데. 너 피가 6이고 밑변이 10이야. 넓이를 구해보라. 30이요. 야, 심각하구나 야.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네? 맞잖아요 30. 이래도 맞잖아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잘 들여다봐라. 높이가 곧 반지름이니까 6이 아니라 5잖아요. 이건 아저씨가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남한에선 이런 걸 출제 오류라고 하거든요. 시험에서 이러면 다 맞게 해줘요. 이 삼각형은 존재하네 안 하네? 그냥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어떤 바보가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우기면 잘못된 문제를 낼 줄 알았어요? 그거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거의 수학이야. 알건? 과정 따윈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인데. 엡실론. 뭐예요 엡실론이? 한심하고 하찮은 존재. 하찮? 참으로 하찮은 지우의 수학 성적. 상승 곡선 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